자, 하잉크 코리아의 대안주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습니다. 두 분이 모두 관련 종목을 주셨는데 일단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한 분이 인바디를 주셨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간편결제와 연결돼서 LG전자와 협업이 기대되는 한국전자금융을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과연 인바디와 한국전자금융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 하나씩 주셨는데요.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인바디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인바디. 네, 노바디 아니고 인바디고요. 네. 앞서 잠깐 네. 디지털 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네. 차라리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 신정부에서도 어떤 변화, 특히 어떤 원격 의료라든가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인바디가 더 정책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인바디는 뭐 다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쵸? 예, 헬스장만 가봐도 예, 조금 좋은 사우나 가도 다 있죠. 그래서 체성분 분석기 쪽에서 매출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동 신장계 그리고 또 가정용 또 체성분 측정기 그리고 그쵸? 혈압계까지 있는데 이게 인바디의 강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 만드는 기계가 중점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다라는 쪽이 가장 또 중점적이고요. 이거는 또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다른 업체들이 그대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국내 80%, 글로벌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이 코로나가 다 끝나지도 않았던 상황들인데 네. 매출이 1,300억대를 훌쩍 넘었고요. 그래서 한 30%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350억대로 50% 이상 증가했다는 실적을 네. 보여줬을 때 일단 아무래도 내용 중에서 전문가용 인바디가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최근 들어서 해외 쪽과 함께 주력 제품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가정용보다 전문가용 즉 뭐 피트니스나 아니면은 또 전문적인 시설 쪽에서 쓴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첫 번째로는 리오프닝 수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기존 변화와 유럽 쪽에 요즘에 신규 개척하면서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또 밖으로 나갈 때는 그동안 처진 몸매 관리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에 따른 수혜를 또 같이 입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웨어러블 관련된 부분들인데 인바디 밴드라고 독자적으로 내놓는 것도 있지만은 이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어떤 웨어러블 기기 쪽으로 탑재를 시켜서 연결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소프트웨어의 어떤 지적재산권부터 그와 관련된 수입 수수료를 또 취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게 되면 네.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정책 쪽에서 어떤 관련된 내체 성분 관련된 쪽이나 건강 데이터들이 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연관되기 시작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네. 물론 보안이 중요하겠지만 네, 제 몸무게 중요합니다. 보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올 수 있는 기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중요한 어떤 디지털 정부 정책과 관련된 쪽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올해 보다 보니까 영업이 한 400억대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올해도 한 14%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시총이 4,000억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 140억짜리 1,500억인 회사를 사시겠습니까? 네. 올해 4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는 4,000억대 시총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예, 정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안주로 인바디를 주셨습니다.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정책의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견실한, 뭐 인바디는 뭐 대대로 이야기 많이 나오죠. 견실한 기업이다, 실적 잘 나오고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의견이 늘 있었으니까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 자,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받고 이번에는 사차장님의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차장님이 지난주에 CJ 네. 프레시에이 소개해 주시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을 주실지. 맞습니다. 일단 수급이 붙어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되는 시장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좀 라임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한국전자금융 아니고 한국전자인증입니다. 한국전자인증이 아니고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잘못 말씀드렸네요. 라임을 맞추려다 보니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무인솔루션 전문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하는 일이 이제 ATM 관리, 현금 물류, 금융 파생, 그리고 무인 주차장이 요즘에 또 대세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ATM이라든가 키오스크 쪽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유통, 그리고 병원 처방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곳까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좀 강점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 혹시 최저임금 시간당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얼마죠? 9,160원이더라고요. 9,160원. 네, 작년 대비해서 5% 인상이 됐는데 이 폭이 내년에는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빠져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오스크가 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 하잉크 코리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좀 혁신적이고 획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해자는 좀 낫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그러한 서비스를 도입해서 만약에 전반적으로 선점을 해버린다 하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누르고 자리를 잡아놓고 가서 또 눌러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그냥 가서 자리에 찍힌 QR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바로 주문할 수 있다 하면 분명히 편의성이 있는 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키오스크의 목적이 뭘까요? 화면을 보여주면서 어떤 음식을 주문할 때 뭔가 더 크게 보여주고 맛있게 보여줘서 주문을 하게 이런 역할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LG전자하고 협업 소식이 아까 대주제에서 나간 대로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키오스크 시장이 2027년도에 40조 원을 넘길 것이라고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키오스크 전용에서 이제 UX라고 해서 유저 익스피어리언스라고 합니다. 사용자 경험들을 그런 어떤 키오스크 화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평균 한 10%씩 성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고성장 산업이에요. 네네. 물론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살짝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연평균 10% 이상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는 먼저 뛰어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치수와 다양한 크기로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키오스크 15인치 정도 알아보니까 한 60에서 70 정도 하더라고요. 뭐 이거 장사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격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아, 디테일하십니다. 그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대형은 150에서 200만 원 이상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대여식으로 하면서 36개월 계약에 뭐 7만 원 이런 식으로 렌탈을 해줍니다. 네. 예, 그래서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업자들한테 부담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보다 LG전자 강점을 가지는 건 더 대형 디스플레이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시인성이 좋고 사용자들에게 경험을 편리하게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시장 주요 트렌드가 이제 비접촉식 결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근거리 통신만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인데 대량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관건이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체고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도 묶입니다. 요즘에 미국하고 중국 굉장히 디지털 화폐 가지고 너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묶일 수 있는 게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을 주셨습니다. 전자인증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좀 이제 잠이 덜 깨졌나 했는데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바로 주실까요, 차 사장님? 네, 저는 일단은 목표가 예전에 뭐 많이 갔던 종목인데 일단 지금의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 대비했을 때 1차 목표가 만 원으로 저는 좀 잡고 좋습니다. 싶고요. 뭐 매수가는 한 35일선 부근까지 조정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한 6천 원 부근, 오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6천 원 정도 될 거고요.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인바디도 보기 있습니다. 인바디도 단기간에 지금 50%가 올라왔습니다. 네, 50% 더 더 갈 것 같고요. 목표가가 어제 좀 졸았나 봅니다. 일단은 목표가 4만 3천 원인데요. 네. 제가 3만 4천 원으로 드린 것 같은데 살짝 4만 3천 원. 네네. 그래서 매수가는 3만 원대 밑에서 접근하는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월봉입니다. 네네. 저항대를 이제 돌파한다. 돌았네요. 새로운 영역이 열리겠죠. 돌리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직전 고점대와 같이 딱 맞춰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저항대 돌파하기 시작하게 되면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7,500원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인바디와 한국전자금융을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바디와 한국전자금융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또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두 분 모두 저거 이해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거 힘든 거 알고 여러분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고 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